네, 지금부터 인베스트 ADSP 기술풀이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제가 이제 직접 봤기 때문에 직접 보고 이렇게 책을 만든 거고요. 아마 뭐 저자 중에 직접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만든 거라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거 있잖아요. 저 R 아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네, 시험에서는 생각보다 아래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드리면 본 사이트는 이제 저희 그 빅데이터 분석 기사랑 ADSP에 대한 저희의 이제 홈페이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는 저희 이제 블로그입니다. 그래, 블로그라서 혹시 뭐 기타 취업이나 뭐 자격증 그죠 뭐 이런 정보들은 여기에서 좀 많이 얻을 수가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책의 내용은 이제 이거죠. 그래서 여기 뭐658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출풀이, 모의고사, 예상 문제 뭐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뭐다 기출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전체가 다 기출풀이로 돼 있고, 그리고 뭐 기타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내용은 요거죠. 기출문제. 자, 최신 기출문제고, 일단은 기출문제는 2020년부터는 제가 계속 시험을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보고 합격은 안 하고 계속 시험을 봐서 실제 기출문제와 그런 것들, 뭐 그런 내용들 좀 확인을 할 거고요. 왜냐면 저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의 어떤 뭐랄까, 복원을 통해서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있어서 실제 쓴 사람이 직접 봐야 돼요. 그래야지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경향과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 한번 보죠, 이제 지금부터는. 자, 뭐, 제1회, 23회, 그 다음에 22회, 뭐, 21회, 뭐, 이렇게, 기출풀이가 되어 있고요. 자, 최신 기출풀이 1회입니다. 그래서, 자, 2019년 11월 달에, 시행된, 시험이고요. 시험 과목은 일단은 뭐, 세 과목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데이터 이해. 일단 데이터 이해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를 볼 때, 문제 답, 이렇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격증 따도, 뭐 사실 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따도, 솔직히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요 주변의 내용을 다 공부하는 형태로, 하는 게 좋고요. 그거는 제가 설명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로직 오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로직이, 비즈니스 로직. 다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 프로세스 에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규칙은요, 계좌를 개설한 사람만 주문을 발주할 수 있어요. 이런 규칙이 있다면 주문 내역은 있는데 계좌 정보가 없다. 그럼 그게 로직 오류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뭐냐? 주문 발주 후에 체결 데이터가 생성돼야 되는데 주문 이력이 없는 데이터가 있다. 그죠? 이건 로직 오류 맞습니다. 로직 오류는 잘못된 프로세스 설계나 잘못된 소프트웨어 개발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게 이제 로직 오류의 정의예요. 이 말이. 데이터 수집 시점이 늦어진 것은 수집 시점이 늦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죠? 어떤 오류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로직 오류에 해당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건 틀린 말이고요. 로직 오류는 업무 프로세스를 잘못 설계해서 발생한다. 맞죠? 이것도 로직 오류에 대한 정확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주 그냥 심플한 문제였어요. 2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면 이빌 인몬이라는 사람이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몇 가지 특성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주제지향적. 이거는 이제 분석 목적을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통합적. 이 통합적은 뭐 물리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무슨 박스에다가 뭐 이렇게 다 때려넣었다 이런 게 아니라 표준화, 그죠? 표준화를 했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계열.
히스토리 데이터다 이거 히스토리 누적된다 이거지. 비휘발성 일반적으로 삭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드 온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론 삭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DW라고 함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제지향적입니다. 주제지향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의 그 데이터들은 지속적으로 갱신되므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의 데이터들은 지속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거는 우리는 OLTP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바뀐다 이거죠.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OLTP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의 OLTP라고 하는 거고, 우리 간단히 OLTP가 뭐냐면 인터넷 뱅킹 있죠? 카카오톡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OLTP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만 보면 뭐 1번 아주 쉽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죠. 신한지주라는 회사가 있어요. 신한지주 회사 밑에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신한은행이 있겠죠. 은행. 그 다음에 또 신한카드 그죠? 맞아? 그죠? 신한카드가 있겠죠. 그냥 생각해봐도. 그 다음에 캐피탈 뭐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물론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캐피탈. 자, 이런 그세 개의 회사는 각각 독립된 회사입니다. 법인입니다. 법인 독립된. 그러면 신한지주 입장에서는 이런 세 개의 회사들의 정보들을 통합해서 뭔가 현재 그룹사의 상황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통합 DB를 하나 만들어 두고 저녁에 이 데이터를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전부 다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 신한은행의 고객은 누구냐? 신한카드의 고객은 누구냐? 신한캐피탈의 고객은 누구냐?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지주사 입장에서의 우수 고객이 누군지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고, 아, 우리는 고객 관리를 해야 되겠다. 또 하나, 금융권은 사실은 연체율이나 또 하나 대출, 그치? 또 하나 예금, 남의 돈을 받아서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원금을 돌려줄 돈이 없으면 위험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위험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제지향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DW의 분석 목적이 뭐냐? 고객과 위험관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추출하고 원하는 형태로 변환해서 이 DB에 딱 넣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DW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원하는 형태로 변환 후 적재한다라는 걸 우리는 그거를 ETL이라고 해요. Extraction 뭐예요? Transformation Loading 혹은 ETT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지주사 통합 DW가 되는 거죠. 그래서 Enterprise DW, EDW라는 말이 실무에서는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금융권에서는 어떤 팀들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험관리팀이에요. 위험관리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금융권에서. 왜냐하면 위험관리팀이 없으면요,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 인가가 안 나요. 그래서 위험관리팀은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위험관리팀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자신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위험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따로 분석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 금융권에서는 CRM 팀이 있어요. 고객 관계 관리. 혹은 요즘 CRM 팀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빅데이터 팀이라고도 흔히 얘기합니다. 그럼 빅데이터 팀에서 고객 정보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이세개 회사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 DB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서 고객에 대한 성향 분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데이터 부서 단위 분석한다라고 그래서 데이터 마트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 마트는 그냥 DW에서 원하는 것만 끄집어낸 작은 DB인 겁니다. 그럼 칠때 데이터 마트가 분석을 하냐? 얘는 DB예요, DB. 그러니까 분석은 데이터 마트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도구, 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올랩입니다. 올랩. 다타온 분석.
타원부서 간의 타원을 바꿔가면서 영업자원별 매출, 매출별 지점별 매출 이렇게 이런 게다 타원 분석을 하는 거고, 좀 심도 있게 분석하면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전부 다. 데이터 마이닝. 제가 그 이제 금융권에 있을 때다 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자, 근데 여기에서 리포팅 도구를 조금 강화한 툴이 있습니다. 그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입니다, BI. 예. 뭐 BI는 올레벨 기반으로 합니다. 올레벨. 자, 그래서 시험에서 가만히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DW가 뭐냐? 그죠? 이게 나오죠. 지금 이 문제처럼. 그리고 또 하나, ETL이 뭐냐? 이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랩이 뭐냐? BI가 뭐냐? 데이터 마트가 뭐냐? OLTP의 의미가 뭐냐? 그죠?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ADSP에서는. 그러니까 요 문제 하나만 이렇게 딱 해서 이거 답 이겁니다 이런 거는 공부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무 일할 때도 그렇고 면접 볼 때도 그렇고 향후 여러분들이 진로를 할때 실제 구축된 이런 모습, 그럼 이게 신한은행의 모습이냐? 모릅니다. 왜? 저는 신한은행에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은행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IBK라든가 뭐 이런 데 에도 당연히 DW가 있고요. 그죠? 당연히 있고 은행별로 다 DW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다 있습니다. 100%.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여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즉 데이터베이스를 쓸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뭐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는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건지에 대한 발효 구조. 저장 형태, 데이터 관리. 관리에 대한 자료 구조를 말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DBMS가 이 DB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그저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라클이라든가, MySQL이라든가, MSSQL, 뭐, Sybase, DB2, 이런 프로그램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뭐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지문들이 이게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요 1번부터 4번까지 의미가 있는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웹이라는 걸 하면요. 개인 PC에서 웹 브라우저를 써서 네이버나 이런데 접속해서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웹 브라우저는 뭐를 알아듣는 그 프로그램이냐면 HTML로 만들어진 어떤 그 파일들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용도예요. 그리고 이 HTML을 분석하고 쓸수 있는 게 이제 웹 서버입니다. 웹 서버.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이쪽이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 이쪽이 서버입니다. 서버에 리퀘스트 요청을 하면 HTML 형태로 응답을 해주죠. Response. 이게 웹서버의 형태고 이렇게 해서 네이버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로그인을 한다거나 게시판에다가 글을 쓰면은 DB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뒤쪽에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웹서버는요, DB를 연결해서 뭔가 입력 수정 삭제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오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WAS가 나옵니다. WA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입력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1번부터 3번의 문제가, 지문이 완전 의미가 없는 보기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웹서버에서 공개 소프트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치입니다. 그리고 WAS는 톰캣. 일명 아파치 톰캣, DB는 뭐 MySQL, 이건 무료죠. 혹은 오라클, 오라클은 유료입니다. 자, 이러한 아키텍처로 되어 있다. 그리고 ODBC는 DB를 연결하는 방법의 표준입니다. DB 연결 방법. 그래서 요 그림상에서 3번의 문제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볼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량 중그 스킬 분야가 다른 하나는 뭐냐? 수화, 그죠? 가설 검증, 그죠? 가설 검증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신뢰 구간, 뭐 p-value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들 다 뭐예요? 통계학인 거죠. 즉 1번부터 3번까지는 결론은 분석에 관련된 거고,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뭡니까? 자신의 어떤 그 의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즉, 의사소통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분석 모델 중에서 프로토타이핑 모델과 관련이 없는 것은 뭐냐? 자, 요거를 알려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1번은 폭포수 모델입니다. 폭포수.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그 다음이 나선형.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분석 모델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데이터 분석이 주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말을 쓰는데요.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이 구조, 이 구조를 어디에서 가져왔냐?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배우는 컴퓨터 공학, 컴퓨터 엔지니어링 과목에서 배우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분석을 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같은 말입니다.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의 순서로 해라. 그게 바로 폭포수 모델이에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라. 물 흐르듯이. 근데 이렇게 거꾸로 갈 수는 없다. 자, 이러다 보니까 고객이 요구사항을 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뭐 분석을 다 했어. 그래서 뭔가 만들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이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게 프로토타이핑 모델입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확인하고 고객한테 확인한다라는 말을요, 우리는 영어로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이라는 영어를 쓰면 항상 고객이 나옵니다. 고객한테 확인을 하고 이거 맞으면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와 똑같아요. 모델하우스 보여주고 이 아파트 살래요, 안 살래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하고 고객의 요구사항 수집 후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한다. 맞습니다. 의사소통이 좋아져요. 반복적인 위험 분석을 통해서 반복적이라는 건 이렇게 뺑뺑이가 돈다라는 거죠. 이렇게 뺑뺑이 된이 그림의 구조. 우리는 이거를 나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중2 때 영어, 계속 돌면 중3 때 영어, 계속 누적되면서 이렇게 가죠. 근데 얘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못하면 중2 때도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하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봐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검증을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할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고객하고 위험 검증, 위험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걸 나선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폭포수, 나선형, 프로토타입 전부 다 나옵니다. 그죠? 단지 이 문제 차에 프로토타입이 나왔을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6번. 감성 분석. 사실 감성 분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기뻐, 좋아, 나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근하는 방법이 평판 데이터를 써서 사용합니다. 이 평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뭐 이런 거죠. 저놈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그러면 남들이 말하는 말 있죠? 그게 평판입니다. 이 평판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 긍정과 부정이죠. 이런 긍정과 부정과 관련된 웹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페이스북인 거죠, 페이스북. 좋아요, 싫어요. 아, 그죠? 좋아요, 싫어요.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거에 대해서 좋아요, 싫어요는 주관적인 견해죠, 사실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주관이 객관적으로 되는 거죠. 그죠? 분노와 슬픔, 기쁨의 상태를 분석한다. 맞죠? 사용자 간의 사회관계를 알아낼 때, 이거는 SNS, 사회관계 분석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이 6번의 문제와 이 감성 분석이, 객관식으로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문제로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7번입니다. 암묵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 형식지. 종이로 된 거. 제가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갖고 말로 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전달을 하죠.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그거를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죠? 암묵지를 형식지로. 그 정리를 너무 잘해서 마치 서브노트처럼 됐어요. 형식지를 형식지로. 누군가가 그 서브노트를 읽으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듭니다. 형식지를 암묵지로. 이 과정을 일본의 학자인 노나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식 창조 프로세스, 지식 변환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름만 부여했는데 그게 공동화, 그죠?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표출화, 그죠?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뭔가요? 찾아볼까요? 표출화. 여기 있네요. 아, 표출화. 그래서 지식 창조 메커니즘, 논학과의 지식 창조 메커니즘, 요거 얘기하는 거죠. 암묵지 형식기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놔야 됩니다. 그냥 암묵지 뭐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아, 그겁니다. 별거 아니죠. 고민할 것도 없는 거죠, 이런 거는. 8번. 다음 중 빅데이터 시대의 위기와 이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참, 요거 애매한 말인데, 왜 애매한 말이냐면요. 사실 빅데이터 시대의 위기는 엄청 많습니다. 통제 방안도 그렇고요. 그냥 이, 근데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이세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생활 침해. 데이터 분석을 해서,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생활 침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가공되어서 2차, 3차로 활용되는 것을 우리는 사생활 침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측 알고리즘으로 희생된 거, 그걸 책임 원칙에 원칙 훼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데이터 오용, 잘못된 인사이트를 얻어서 뭔가 비즈니스의 문제를 유발한 거, 그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8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죠. 비에 가다, 그죠? 비에 가.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가보죠. 자동차, 기계, 가정용 어플라이언스 등의 센서 및 API를 사용해서 인터넷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교환하는 물리적 객체 네트워크는 뭐냐? 일단은 센서 나오면요. 무조건 IoT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센서 나오면.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IoT가 좀 많네요. 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요런 건데, 요게 지금 요 그림이 뭐냐면, 여기 우노라고 적혀 있죠? 그죠? 우노라는 키트입니다. 키트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냥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래서 요 안에 CPU, 메모리, 디스크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뭐냐면, 한 5만 원 정도 주면 살수 있는데, 미세먼지 센서입니다. 그래서 요게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요. 그럼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빛을 쏴갖고, 이 빛이 밑에 바닥으로 안 오면, 그게 미세먼지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커넥터, 요거는 컴퓨터로 USB로 메인 컴퓨터 본체에 딱 꽂으면, 지금 아래와 같이, 물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PM이라는 게 미세먼지의 측정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의 서비스를 우리는 IoT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 문제의 답은 IoT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죠. 다음 빈칸, 그죠? 다음 빈칸에 올바른 것은 뭐냐? 통계학, 수학, 컴퓨터공학 등의 학문적 지식과 함께 데이터 시각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학문이다. 뭐 데이터 사이언스 아닙니까? 데이터 사이언스죠. 뭐 이건 뭐 그냥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